농업 축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농업 전망대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 주식 쌀과 반찬에 빠질 수 없는 고기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쇠고기와 돼지고기인데요. 한우는 올해 도축 마리수가 늘면서 가격도 지난해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는 현재 가격은 낮게 형성됐지만 4월을 맞아서 소풍과 제육행사 등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닭고기는 생산량이 1% 정도 늘었지만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품목은 달걀과 쌀인데요. 포인트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달걀은 여전히 생산이 많아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8년산 쌀도 현재 공급 과잉 상태로 가격은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먼저 산란계 농장에서는 달걀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쌀재배 농가에서는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산 역시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수화학 품종보다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로 바꿔 재배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고요. 쌀 대신 다른 품목으로 재배할 경우 지원금 혜택도 있으니까요.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순서인데요.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가까운 야외로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가족 도시락 추천해드리겠는데요. 갓지은 따끈한 밥에 원기 회복을 도와줄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와 달걀 반찬은 어떠신가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골고루 섞인 균형 잡힌 식사로 환절기 건강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전망대였습니다.